제3장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다. 인간은 일하도록 설계되었고 일을 통해 존엄하게 되며 일은 창의성, 특히 문화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기도 하다. 창조주는 첫 인류를 동산에 두셨다. 히브리학자 데렉 히드너는 그곳에 온갖 즐거운 것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 일하는 기쁨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말한다. 에덴이라는 지상 낙원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보살핌의 모델이다. 안전하게 지키시되 숨막히게 통제하지 않는 양육 방식이다. 하늘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어디를 가든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게 하셨다. 심미적, 신체적, 영적 미각을 충족시킬 만한 양식이 무궁무진했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다.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도록 정원을 돌보는 육체노동을 시키는 한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작업에 참여시키셔서 정신적인 역량과 통찰력을 키우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하와를 지으시고 짝으로 맺어주셔서 인류가 성장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될 길을 열어두셨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막중한 직무를 맡기시기 위해 그처럼 공을 들이신 것이다. 흔히 이 말씀을 가리켜 문화명령이라고 한다. 무슨 뜻일까? 첫째로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즉 수를 늘이라고 명령하신다. 동식물에게는 단순히 번성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명령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항까지 주셨다. 다시 말해 오로지 인간만이 번성을 의지적으로 완수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어째서 그걸 일로 치는 것일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인간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건 동식물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과는 의미가 생판 다르다. 출산이 아니라 문명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라는 종의 개체수가 증가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인간 사회가 가득하길 기대하셨다. 창조주는 한마디 말씀으로도 수많은 주거지에 인간이 득실거리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인류에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워가는 것을 일로 삼게 하신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더 나아가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건 무슨 뜻일까? 정복이라는 표현은 자칫 자연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어떤 식으로든 싸워 이겨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기 쉽다. 개중에는 이 구절이 자연 파괴의 면허를 내주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다. 본문의 명령은 타락, 그러니까 썩어짐에 종살이하기 전, 열매와 더불어 가시덤불이 생기기 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피조물 사이에 원시적인 조화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는 폭력적인 의도가 눈꽃만큼도 섞여있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청직이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경작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정복하라는 분부는 명백히 온 천지와 거기에 속한 자원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착취하고 폐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라는 명령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으로 번역된 단어는 의지를 진심으로 내비치는 강력한 표현으로 피조물을 대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태초에 물줄기를 지으실 당시 창조주는 이미 준비해둔 기성품을 꺼내놓으신 게 아니다. 세상은 온통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시면서 창세기 1장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태를 바꿔놓으셨다. 우선 세상에 뼈대를 세우셨다. 형태도 없고 구분되지도 않는 세계를 나누고 정교하게 다듬으셨다.
뭉뚱그려진 덩어리를 분리해서 특정한 개체들로 만드셨다. 예를 들어 하늘과 바다를 떼어놓으시고 어둠과 밤을 구별하셨다.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한 가지 형태로 인류를 빚는 쪽이 훨씬 쉽고 편리하겠지만 하나님은 서로 다르면서 보완적이며 완전히 평등한 두 가지 성으로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라는 별개의 성을 가진 인간은 생물학적인 출산을 통해 자손을 낳게 되었다.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분이 태초에 시작하신 일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게 된 것이다. 공허한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무언가로 그 여백을 메우셨다. 첫 사흘에 걸쳐 하나님은 영역들, 즉 창공들, 하늘과 바다, 땅을 나누시고 두 번째 사흘 동안은 그 하나하나에 적합한 구성요소들,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짐승과 인간을 채워넣으셨다. 그러므로 정복이라는 말은 세상을 일의 무대로 만드셨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은 세상이 설계한 대로 완성되어 그 풍요로움과 잠재력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열심히 일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류를 향해 그분이 친히 보여주신 모범을 그대로 좇아 충만하고 정복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